안녕하세요. 토픽 문법 강의를 하게 된 박효경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29일에 본 25회 토픽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문법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봤는데, 배운 적이 있는데 하는 문법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한 최소 50% 이상의 문법,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또는 새 문법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쯤 배웠던 문법들인데 기억이 잘 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본 시험에 대해서 풀이도 좀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이다 보니까 기존 전에 했던 문법 강의보다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부터 문법 문제가 되겠는데요. 14번 문제부터 함께 보시죠. 자, 14번. 지금쯤이면 공항에 도착했을까요? 나, 아마 출발한 지 벌써 2시간이나 지났잖아요. 자, 가와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쯤이면 공항에 도착했을까?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가 아마라고 말하면서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뭐 정확히 알고 있어요가 아니라 아마 이러한 것 같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께서 추측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아마 출발한 지 2시간이나 지났으니까 도착했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자, 1번부터 4번 중에서 추측이 나오는 문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도착했군요. 군요 여러분이 한 2단계, 3단계 초급이나 중급에서 배웠던 문법인데요. 자, 군요는 내 느낌이나 감정 또는 지금 방금 알게 된, 지금 막 알게 된 느낌이나 감정을 말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자, 뭐 하늘이 보고 오늘 참 춥군요. 날씨가 좋군요. 아이가 참 예쁘군요라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문법이죠. 추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2번. 도착했는데요. 자, 는데요는 은데 는데에서 나왔는데, 자, 는데요라고 말하면 보통 연결되는 뒤에 있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쓰는 문법입니다. 도착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도착했는데 몇 시일까요? 또는 어디일까요나 몇 시일까요와 같은 뒤에 있는 말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때 또는 하고 싶지 않을 때, 는데요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여러분께서 한국 사람과 전화할 때 자주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 선생님인데요. 마이클 씨 계세요? 라고 말하면 마이클 씨가 전데요까지만 말해도 괜찮죠. 전데 누구세요? 전데 박 선생님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뒤에 있는 말을 듣는 사람이 추측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는데요는 추측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유나 또는 반대 아니면 설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도착했을 걸요? 자, 을걸요? 을걸? 혹시 여러분이 3차 강의에서 을걸 그랬다를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을걸 그랬다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을걸까지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고, 자, 을걸이라고 말하면 추측의 의미도 있고 후회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을걸, 을걸요 라고 말하면, 자, 우선 추측 먼저 얘기를 드리면, 그 아이는 지금쯤 집에 있을걸? 이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가 되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토플 시험 보셨는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아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좀더 열심히 공부할 걸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 을걸은 뒤가 올라가느냐 또는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추측도 될수 있고 후회도 될수 있다.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고요. 4번. 도착했으니까요. 니까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니까가 들어가면 보통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니까요처럼 뒤에서 이유로 끝나는 문법들이 몇개 있지요.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뭐 거든요라거나 자나요, 그리고 니까요가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인데요. 자, 이세 가지는 말하기엔 아주 약간의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문제를 풀 때는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올라가서 제가 아까 아마 뒤에 뭐가 나오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뒤에는 추측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추측은 몇 번입니까? 추측은 3번. 아마 도착했을걸요? 자, 괜찮으신가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